LS 명령어 심화 사용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할 이한식이라고 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한 배시 쉘 설치 정도가 있습니다. LS 명령어는 리스트의 줄임말로 현재 위치나 특정 경로의 디렉토리 내용의 리스트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양한 옵션을 사용하여 디렉토리 및 파일의 권한과 소유자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 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S 명령어 사용법은 LS 다음에 옵션, 그 다음 원한다면 파일 및 디렉토리를 붙여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LS 명령어는 디폴트로 파일 및 디렉토리를 기본 알파벳 순서로 출력합니다. 이건 리눅스 치트시트에 있는 LS 옵션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약간 너무 적은 옵션들만 설명해 놓고 있는데 LS 헬프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몰랐던 이게 굉장히 많은 LS 명령에 대한 옵션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강의에서 좀 더 다양한 LS에 대한 옵션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으로 L이 있는데요. L은 long의 줄임말로 파일 출력 형식을 긴 목록 형식으로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ls-l로 출력해 주면 이게 부가적인 정보들로 길게 출력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알파벳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슬래시로 구분 지어 놨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파일을 분류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d라는 것은 이게 디렉토리라는 뜻이고 만약 마이너스 표시로 되어 있다면 그냥 일반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wx는 이 소유자에 대한 권한을 말하는 건데요. 이 디렉토리를 소유한 oss137은 소유자인 oss137은 read, write, execute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force 그룹에 속한 사용자들은 read하고 execute만 할 수 있고 이 디렉토리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룹에도 속하지 않았다면 리더하고 익스큐트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3은 이 디렉토리의 하드링크의 수이고 그 다음은 소유주, 이 디렉토리의 소유자가 oss137, 소유 그룹이 force, 그 다음 파일의 크기가 4096바이트이고 이것은 파일의 가장 최근에 수정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이 기시인 것을 나타냅니다. A 옵션은 all의 줄임말로 모든 파일, 숨긴 파일 및 디렉토리를 포함하여 모든 파일을 출력해 줍니다. 이렇게 점과 점점을 포함해서 모든 숨긴 파일, 점이 붙으면 이제 숨긴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았던 숨긴 파일들을 포함하여 모든 파일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문자 A 옵션은 그냥 A 옵션에서 점과 점점을 제외하고 똑같이 출력해 줍니다. 이렇게 점과 점점이 없는 것이 보이시죠? 다음 T 옵션은 파일의 수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해서 출력해 줍니다. 시간을 함께 출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L 옵션과 같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가장 최근에 수정했던 파일들 순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 옵션은 리버스의 줄임말로
파일의 출력을 거꾸로 출력해 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기본 ls 명령은 디폴트로의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출력해 주는데요. r 옵션을 쓰면은 거꾸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s-lt가 이렇게 가장 최근에 수정했던 순서로 출력됐다면 r을 여기서 붙여주면 가장 오래전에 수정했던 파일들 순서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문자 s, 대문자 r 옵션인데요. 현재 위치 및 지정한 디렉토리에 하부 디렉토리의 파일까지 모두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렉토리에서도 이제 다양한 하부 디렉토리들이 있는데요. ls-r로 해주면 그 하부 디렉토리에 또 다른 하부 디렉토리가 있다면 또 그 하부 디렉토리 계속 들어가서 최종에 있는 파일들까지 모두 출력해주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테스트 디렉토리 안에 이런 파일이 있고 이 디렉토리 이런 파일이 있고 다양한 모든 디렉토리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문자 s 옵션은 파일을 크기 순으로 정렬하여 출력해 줍니다. 이렇게 ls-s를 해주면 크기 순으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보통 l 옵션과 같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파일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바이트 단위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R 옵션을 사용해주면 크기가 작은 것부터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문자 S 옵션은 파일 및 디렉토리 앞에 파일 크기를 킬로바이트 단위로 표시해줍니다. 이렇게 파일과 디렉토리 앞에 4KB, 1720KB 이런 식으로 파일의 크기를 표시하여 줍니다. H 옵션은 휴먼의 줄임말로 사용자가 보기 좋은 형태의 단위로 파일 크기를 출력해 주는데요. 킬로바이트면 K, 메가바이트면 M, 기가바이트면 G 형태로 출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4.0KB, 1.7MB 사용자가 읽기 편한 형태로 출력해 줍니다. C 옵션은 마지막으로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출력해 줍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변경된 시간들인데요. 이렇게 T는 수정된 시간으로 출력한다 했고 C는 변경된 시간으로 출력한다 했었는데요.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리눅스에서의 시간 개념 세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타임은 액세스 타임을 의미하는데요. 파일이라면 VI 등으로 열어본 시간, 디렉토리라면 CD로 접근하여 LS로 디렉토리의 내용을 확인해 본 시간을 뜻합니다. M타임은 모디피케이션 타임으로 파일이라면 파일 내용이 변경된 시간, 디렉토리라면 디렉토리의 내용이 변경된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ls-l에서 출력되던 시간이 바로 이 모디피케이션 타임에 해당합니다. c타임은 크리에이션 타임으로 파일의 속성이 변경된 시간을 뜻합니다. 속성이란 이제 체인지 모드나 체인지 오너 등으로 파일의 속성이 변경된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ls-ls의 이 시간은 modification time, 수정 시간을 출력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ls-lt는 이 마지막에 수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정된 순서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U 옵션을 사용하면은 액세스 타임, 접근 시간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업 파일을 제외하면은 모두 최근에 모두 접근해서 11월 23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정된 시간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이 접근한 시간도 마찬가지로 S-LU T 옵션까지 붙여서 가장 최근에 접근한 시간 순서대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C 옵션을 사용하면 변경 시간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변경된 시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T 옵션을 붙여서 가장 최근에 변경된 시간 순서대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의 옵션들로 N 옵션은 사용자와 그룹 권한을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소유자와 소유 그룹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할 자리에 숫자가 대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L과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다음 P 옵션은 디렉토리의 뒤에만 슬래시 지시자로 출력해 줍니다. 이런 다양한 디렉토리들이 있는데 ls-p로 해주면 디렉토리 뒤에 슬래시 지시자가 붙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F 옵션은 이 P 옵션에서 좀더 확장된 개념으로 실행 파일은 별, 디렉토리는 슬래시, 심볼릭 링크는 골뱅이 등의 지시자로 출력해 줍니다. 좀 다양한 파일들을 볼수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파일들이 있는데 ls-f로 출력해 주면 디렉토리는 슬래시가 붙고 심볼릭 링크는 골뱅이, 실행 파일에는 별 지시자가 붙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전부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파일이면 회색, 디렉토리면 파란색, 심볼릭 링크면 골뱅이, 백업 파일이면 빨간색, 실행 파일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굳이 활용도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I 옵션은 아이노드를 표시하여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노드란 파일을 빠르게 찾기 위한 데이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s-i로 해주면 이렇게 파일과 디렉토리명 앞에 아이노드가 표시돼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문자 X 옵션은 확장자별로 정렬하여 출력하여 줍니다. 다시 홈 디렉토리로 가서 현재 디렉토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s-x로 확인해보면 확장자가 없는 sli 파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은 확장자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a, b, c, f, out 순서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옵션은 현재 위치에서 최상위 디렉토리만을 출력합니다. 현재 디렉토리에서는 이제 하위 디렉토리가 없는데요. 숨김 파일까지 모두 보면 점과 점점을 포함한 디렉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를 해주면 최상위 디렉토리인 점 디렉토리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ls-d 별 슬래시로 해주면은
파일을 제외한 디렉토리만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렉토리는 점과 점점 디렉토리를 제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디렉토리를 출력할 수가 없고요. 다시 etc 디렉토리로 가서 출력해보면 원래는 이런 상태였는데 다른 파일들을 제외하고 디렉토리만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옵션은 이제 한 줄에 하나의 파일 및 디렉토리만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ls-1로 해주면 한 줄에 하나의 파일 디렉토리들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 옵션은 이제 콤마로 구분하여 항목들을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대문자 q 옵션은 파일 및 디렉토리를 쌍따옴표 안에 출력하여 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뭐 본인의 기호에 맞게 보기 편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